예, 반갑습니다. 본래 제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좀 졸릴 시간인데요. 재미가 없더라도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ICH Q11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안 지는 몇년 되지만, 여러분 앞에 이 강연을 할수 있을런지는 잘 몰랐는데, 뭐, 같이 저희들 한국에 어찌 보면 퀄리티를 좀 높이는 그런 수준에서 제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를 찾고, 그리고 또 제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스몰몰레큘 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나, 바이오 제품을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백질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 내용의 대부분 포커싱도 어줍지 않게 잘 모르는 부분을 설명하기보다는 잘 아는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스몰 몰레큘 또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펩타이드 쪽 그런 쪽으로 좀 저기 대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미리 양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ICHQ11에 대해서 계략적인 안내 부분과 계략적인 안내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Q11 중에 많은 부분 중에 다 설명을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 설명할 저기 일부분 중에 어떤 부분을 좀 알았으면 하는가 하고, 11번 자체가 기본적으로 드럭 서브스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럭 서브스턴스라는 API라고 저는 액티브 파마슈티컬 인그레디언트라고 해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유닛 오퍼레이션 단위 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를 보시면 ICHQ11에도 오버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료의약품의 출발 물질에 대해서 아주 어찌 보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신약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출발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한국도 이전까지는 대부분 제네릭을 해왔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신약 또는 개량 신약 또 지금 또 이노베이트 드럭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출발 물질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경제적으로 선정하고 그리고 또 규정에도 맞게끔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위 공정 중으로 제가 사실은 라이오필라이제이션도 좀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API 결정화 관련해 가지고 Q11을 적용하는데 Q11이 QBD의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드럭 서브스턴스에 QBD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QBD는 많이 들어보셨죠? ICHQ7, A9, 10, 그 부분들이 전부 퀄리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으로서 ICHQ11의 오버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H 퀄리티 가이드라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했을 때 스테빌리티 관련한 거, 그리고 어널리티카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임퓨리티, 그리고 약전에 관련된 거, 그리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퀄리티, 그 다음에 스펙, 그 다음에 GMP가 Q7이죠. 그리고 파마슈티컬 디벨로프먼트, Q8, QRM, Q9, 파마슈티컬 QQS, PQS라 그러죠. Q10. 그 다음 11번이 디벨로프먼트 앤드 매뉴팩처링 오브 드럭 서브스턴스, 원료의약품, 활성물질.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드럭 서브스턴스의 어떤 상대가 되는 말이 드럭 프로덕트가 될 수도 있고, 드럭 서브스턴스가 API가 될 수도 있고, 드럭 서브스턴스가 액티브 인그레디언트, AI 활성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드럭 서브스턴스를 하는데 제가 하는 원료의약품이라고 저는 일단은 저기 우리 한국말로는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좀 제가 파랗게 설명된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스킵하는 부분들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하고 적용 범위, 그다음 매뉴팩처링 프로세스 디벨로프먼트,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러분들 CTD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CTD의 매뉴팩처링 프로세스 디벨롭 점이 3.2.S 부분이죠. S.
그 중에서도 의약품과 연계된 원료의약품 품질, drug substance, 흔히 이야기하는 drug substance quality linked to drug product,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drug product에 영향을 미치는 drug substance quality, 어느 것을 관리를 해야 되냐,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원료의약품 CQA는, drug product의 CQA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QBD 관련한 부분들을 워낙 많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또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럼 드럭 서브스턴스, 원료의약품의 CQA는 뭐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CQA에 영향을 미치는 material attribute, 그리고 또 process parameter, 물품 특성 요소 및 공정 파라메터하고 CQA는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느냐. 드럭 프로덕트하고 똑같습니다. 완제의약품하고 유사합니다. 항목이 다를 뿐입니다. 결국 지금 여기들 Q11에서 하는 것 자체는 결국 드럭 프로덕트의 QBD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디자인 스페이스를 설정하는 겁니다. 제일 큰 거는. 제일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디자인 스페이스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제조공정개발 정보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냐, 허가를 받을 때 매뉴팩처링 프로세스 히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출발 물질과 기업 물질의 선택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실제적으로 현업에 계신 분들이, 현업에 계시고 레귤레이션 있는 사람들이 생산 또는 공정개발 있는 분들하고 QA나 퀄리티 쪽이나 레귤레이터리 어페이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스트릭트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특히나 레귤레이터리 어소리티 쪽에서는 더더욱이나 그 부분하고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원칙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잘하는 부분이 합성이라고 그랬죠. 합성. 스몰 몰레큘이 되니까 합성 원료 의약 물질의 출발 물질 선택에 대한 크라이테리아 이런 부분에 셀렉션을 어떻게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합성 원료 의약품을 출발 물질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리 전략 이런 부분들은 조금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스킵을 하고요. 일단 원료의약품의 CTD에 보시면 3.2.S점입니다. 이 대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제CTD 내지는 우리 이전에는 이제 DMF라고 그랬죠. DMF 드럭 마스터 파일인데 CTD 쪽에 3.2.S점 그 폼에 티피컬합니다. 이 항목들을 전부 뭐냐 그러면 실험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뭐냐 기존의 지네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약전에 따오든지 그렇게 해서 다 채워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대부분 3.2.S.2하고 S.3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더라도 캐릭터리제이션 같은 경우는 지네릭 같은 경우는 오픈 파트입니다. 오픈 파트. 대부분 오픈 파트인데 매뉴팩처로 그다음에 컨트롤 드럭 서브스턴스 이런 부분들은 전부 클로즈 파트입니다. 회사 고유의 정보 내지는 회사 그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오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결국 여러분들이 이 CTD의 3.2.S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고 그걸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허가를 내는 그런 의약품에 대한 허가의 그 용이도가 좀 달라지겠죠. 난이도가. 서론해 보시면 첫 번째는 서론은 원료의약품을 그러면 도대체 제조공정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냐, 그리고 또 이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두고, 그리고 CTD 모듈 섹션 3.2.S.2에서 1부터 6번까지 기술에 대한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서론에 있습니다. 드럭 서브스턴스 개발 및 제조에 관련한 ICH의 가이드라인은 8번, 9번, 10번. 이게 어떻게 드럭 서브스턴스를 다시 넘어와서 원칙이 적용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정말로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가이드라인을 항상 하시려면 가이드라인에 뭐가 따라옵니까? 해설서가 오죠. 해설서. 그런데 해설서는 또 단점이 뭡니까? 해설서는 정답이 아니죠. 해설서는 공통된 의견에 지켜야 될 가장 미니마이저 된 부분, 맥시멈이 아닌데 맥시멈. 미니멈에 대한 설명을 해줄 뿐입니다. 결국 그 미니멈에 대한 설명의 적용에 대해서는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결론도 결국 ICH Q11 자체도 여러분들이 Q11에 CTD 3.2.S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 어느 정도까지 담을 것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디자인 스페이스 설정할 필요가 없다. 결국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꼭 그 부분을 명심을 하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뭐냐 그러면 아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설명할까? 다를 뿐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 제 이야기가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절대 제가 정답 제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견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법 노출기증은 뭐 이전에 보시면 이 트래디셔널 메소드, 트래디셔널 어프로치다 그러죠. 공정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정값이죠. 설정값하고 공정 범위를 규정하고 지정된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시험과 공정의 재현성과 증명을 바탕으로 약효성분이라는 API의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게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인헌스드 메소드 자체는 뭐냐?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ICHQ 8, 9, 10 방법을 이용해서 CQA를 설정하고 CQA에 영향을 미치는 CMA하고 CPP를 정의를 한다. 그리고 그러면 그 CQA와 CPP에 대한 디자인 스페이스 확립을 포함하여 약효 성분의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적용할 적절한 컨트롤 스트레지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게 인헨스드 어프로치다. 강화 방법이다. 그러면 이게 둘 중에 어느 게 옳으냐?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인헨스드 어프로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의약품과 연계된 원료, 흔히 이야기하는 드럭 프로덕트하고 관련되어야 됩니다. 드럭 서브스턴스는 결국 드럭 서브스턴스 자체는 어떤 약효가 있는 건 아니죠. 약효 자체는 있지만 그게 제품으로 우리 직접 흡수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드럭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드럭 프로덕트의 퀄리티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 QTPP, CQ에 영향을 미치는 드럭 서브스턴스의 피지컬, 물리적, 케미컬, 화학적, 그리고 바이오라지컬 미생물학적, 그리고 바이오케미컬 미생물학적, 즉 특성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럭 서브스턴스의 CQA가 드럭 프로덕트의 QTPP CQA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내용고용제인 경우에는 뭡니까? 용출을 보죠. 제네릭의 용출을 보죠. 디졸루션을 보죠. 디졸루션을 보기 때문에 디졸루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API, 원료의약품의 용해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주사제도 뭐냐 그러면 주사제도 API의 용해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용해도가 한 예가 될 수가 있다. 이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료의약품의 CQA는 어떤 부분이 일반적으로 될 수 있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미생물학적 특징이나 특성. 그리고 또 확인, ID, Purity, 생물학적 활성, Biological Activity, 그리고 또 Stability,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특징이나 특성들 부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불순물은 특히나 드럭 서브스턴스 가장 중요한 CQA가 되는 부분들이 불순물입니다. 의약품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순물 관리를 잘. 화학적 성분인 경우에는 유기불순물, 대부분이 보시면 유기불순물이 있는데 요즘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제노톡식 임퓨리티죠. 제노톡식 임퓨리티. 대표적으로 제노톡식 임퓨리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또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저는 이제 케미칼 드럭 쪽으로 좀 많이 말씀드립니다. 메탄 슬포닉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솔트예요. 스몰 몰레큘에 굉장히 좋은 물성을 나타내는 좋은 솔트입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그 메탄 슬포닉 애시드가 어떤 뭐냐 잔류용매에 에탄올이나 메탄올, 아이소프로파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제노톡식 임퓨리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메탄 슬포닉 애시드를 솔트폼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부분 상당 부분 뭐냐 그러면 업체에서 좀 많이 일단 우선순위에서 많이 배제가 되죠. 그 부분들이 있어요. 유기불순물 제일 하고 그다음에 요즘 제일 크게 또 와닿는 게 이제 금속 잔류물이죠. 금속 잔류물. 굉장히 광화가 많이 됐죠. 그러면 이제 또 딜레마입니다, 이게. 스몰 몰레큘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케미컬 반응을 시킬 때 흔히 이야기하는 저 하이드로제네이션, 리덕션이다 그러죠. 리덕션. 하이드로제네이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캐탈리틱 어마운트로 어떤 플라티늄이나 팔라디움 이런 류의 중금속 내지는 금속류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API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앞쪽에 있어요. 그러면 뭐 중간에
예를 들면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퓨리피케이션을 하면서 해가지고 그런 불순물, 금속 불순물들이 충분히 제거될 여지가 있다는 걸 문서로도 보내주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뭐냐 하면 그게 불검출 내지는 한계야, 정량, 금량, 검출 한계 미만으로 석출된다는 거, 검출된다는 부분들을 또 보여줘야 되는 두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장류물하고 유기 불순물, 이 부분들이 특히 뭐냐 하면 요즘 핫 토픽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특히, 스몰 몰레큘을 하시는 분들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생명공학과 생물학적 제품에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여기는 ICGQ11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정 관련 불순물은 세포기질, 유래 불순물, 숙주세포단백질, DNA 등이 있고, 세포배양, 유래불순물, 배지에 대한, 배지 성분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쪽, 공정 유래불순물은, 컬럼에서, 리처블이죠. 리처블, 익스트랙터블,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서 유입된 물질, 예를 들면, 외래성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등, 이 부분들을 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원료약품에 식후에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퓨리티가 가장 대표적으로 식후의 부분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그러면 PP하고 CPP하고 CMA하고 그러면 원료감 CQA는 어떤 연계 상황이 있느냐? 물품 특성 요소 MA죠. MA, Material Attribute. 그러면 원료. 자, 원료 약품을 만드는데 원료가 있죠. 자, 원료하고 출발 물질은 뭐야? 출발 물질하고 원료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두 번째 나올 건데, 출발물질하고 원료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바이오 쪽에서는 출발물질하고 원료가 뭐가 다른 거예요? API의 출발물질은 API에 준하게끔 스펙의 acceptance criteria를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료는, 뭐, 예를 들자면, 원료는 이 구조를 바꾸는데, 예를 들자면 케미컬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는데 거기 들어가는 시약들, 원료 물질하고 시약 용매 이런 부분들. 출발 물질은 반드시, 물론 뭐냐, 원료도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 출발 물질은 원료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API에 원료 의약품에 준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게 출발 물질입니다. 자, 출발 물질인데 그러면 API의 출발물질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API의 출발물질은 거의 API에 준하게끔 퓨리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뭐냐 그러면 어세이도 해야 됩니다. 표준품을 만들어가지고 표준품 대비 어세이 값이 얼마 정도 된다. 그 부분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API 출발물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출발물질들은 어세이 값은 잘 안 하죠. 근데 원료의약품 출발물질은 Regulatory Starting Material 또는 API 출발물질인 경우에는 API에 준한 그런 스펙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 또는 리스크 어널리시를 통해서 이 연계사항을 좀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 전략에서 다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나왔죠. 화학 성분의 개발 시 중요한 요소 중에 불순물, Impurity. 불순물이 뭐 어떤 부분이냐? 불순물은 언제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최종 상태, 불순물이 반응을 하느냐 또 불순물이 반응해가지고 화학 구조가 바뀌느냐 예를 들자면 불순물이 생겼는데 그 불순물이 다음 반응을 시켜가지고 화학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그 불순물 가지고 있던 불순물 자체가 계속 유지가 안 되고 다른 구조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거가 용이하냐 불순물이 결정화라든지 익스트랙티브 워크아웃 통해서 또는 정제공정을 통해서 제거가 되는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원료의약품에 남는 최종 불순물의 관계 이 부분들이 불순물의 운명이다 그러죠. 페이트 생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제거가 되고 그리고 최종 원료의약품에 남는지 가장 뭐냐 그러면 저기 스몰 몰레큘 화학적 성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순물 임퓨리티를 관리하는 겁니다. 임퓨리티 일반적으로 지금 ICH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하는 개별 임퓨리티 예를 들자면 ID를 해야 되는 개별 임퓨리티가 몇 프로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0.2%
0.2%, 0.5%, 1.0%. 아시겠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죠. 1.5% 넘어, 2%가 넘어가면 독성을 해야 되고, 0.2% 나오는 거 캐릭터리제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독성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제네릭을 하시는 분들은 불순물을 0.2% 또는 세이프하게는, 왜냐 그러면 안정성을 하면서 개별 임퓨리티는 대부분 증가를 하죠. 그래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는 0.1% 정도로 일단 컨트롤을 해서 API를 만들려고 그러죠. 원료약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안정성 길게는 36개월 정도 진행을 했을 때 그 안정성이 증가하면서 0.2%를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Q11 중에서는 CQA, 드럭 서브스턴스의 CQA에서 중요한 거는 임퓨리티. 제가 말씀드린 임퓨리티가 가장 여러분들이 드럭 서브스턴스를 하시는 분들, 케미칼 드럭 서브스턴스 하시는 분들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1.6에 나와 있는데 그 디자인 스페이스. 자, 디자인 스페이스는 이미 여러분들이 QA, Q9, Q10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품질을 보정하는 것으로 증명된 프로세스 파라미터와 투입 변수, 인풋 머터리얼이죠. 물품 특성 요소. 여기서는 머터리얼 어트리뷰시죠. 다차원적인 조합과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자인 스페이스 안에서의 작업은 변경으로 간주, 체인지 컨트롤 안 해도 된다. 그거는 기록만 남기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기록만 남기면 되고, 디자인 스페이스를 벗어나는 것은 변경으로 체인지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디자인 스페이스는 첫 번째 선행지식, 그 다음에 사이언티픽 레셔널,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한 언더스탠딩,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정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디자인 스페이스를 설정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 스페이스는 단위 공정, 예를 들면 반응, 결정화, 정류, 정제 별로 정하거나 여러 단위 공정의 조합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 각각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지금 예를 나와 있는 건 API의 결정화에 대해서 이 디자인 스페이스 설정하는 부분들이 조금 예를 나중에 세 번째 섹션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조공정 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흔히 이야기한 지네릭을 하는 회사들하고 신약을 하는 회사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신약을 하는 회사들은 예를 들면 합성의약품에 신약을 하시는 분들은 제조공정 이력이라는 게 예를 들면 임상 1상, 2상, 3상을 하기 위한 제조공정 이력이 있죠. 그러면 임상 1상, 2상, 3상인 경우에는 임상용이기 때문에 임상용하고 생산용하고는 반드시 분명히 뭐냐 그러면 다르죠. 그렇지만 제조공정 이력에 반드시 들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자, 생산 스케일의 배치냐, 판매 허가용의 배치냐, 이런 부분에서 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드럭 프로덕트도 마찬가지겠지만 드럭 서브스턴스 API인 경우에도 안정성 시험용, 완제인 경우에는 완제 제네릭 내지는 개량식을 하는 경우에는 안정성 NDA 안정성용 배치를 반드시 생산을 해야 되죠. 그게 어떤 판매 허가용 배치입니다. 그거는 실제로는 허가를 받는 거지만 NDA 안정성 배치는 판매를 못 하죠. 그러면 NDA 안정성용 배치인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ICG 가이드라인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10만 정 내지는 배치 사이즈 큰 중에만.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냐, 국내에서는 NDA 안정성용 배치를 대부분 내용 고용제인 경우에는, 제가 LG에 있을 때는 저희들도 항상 10만 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0만 정의 새 배치를 NDA 안정성용 배치로 생산하는데 그 배치는 안정성만 사용을 하고 대부분이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API인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 ICH 스테빌리티 배치라는 걸 하죠. 스테빌리티 배치, 가속, 가혹, 장기를 하기 위해서 그 API 안정성 배치, 그 배치 사이즈가 실제로 상업용 배치에 준하게끔 해야 됩니다. 제 경험은 지금은 제가 LG화학에 있을 때는 ICH 스테빌리티 안정성 배치가 예를 들자면 API 배치가 제미프로 사실 백티브가 예를 들어 300kg 배치다 그러면 저희들 API 배치는 150kg, 180kg 배치를 생산했습니다. 그 배치는 상업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안정성에만 사용하고
결국 버리는 부분들이죠. 신약인 경우에는 그 배치 사이즈가 크면 커지면 클수록 그만큼 리스크가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 스케일을 배치를 정하는 것들은 규정에 맞고 여러분들의 회사의 정책에 맞고 그리고 또 경제성을 따져서 생산 스케일을 배치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조 공정이 변하는 경우 이 프로세스 밸리데이션하고 이슈가 또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사업장이 중요하게 변경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하고 거기에 대해 관련된 서류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배치 정보, 배치 크기 또는 스케일, 제조 사업장과 일자, 사용한 경로, 루트라고 그러죠. 루트, 그다음에 프로세스, 그리고 또 예정된 목적, 독성시험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 그와 관련된 드럭 서브스턴스 원료약품의 배치를 비교 분석 시험에서 확보한 근거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참조 정보를 기술해야 된다. 제조 공정 이력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결국 여러분들 보시면 3.2.S점에 이런 CTD의 그 부분들이 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생명공학이나 생물학적 API인 경우에는 중요 변경 사항에서 각각 변경 이유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원료의약품 또는 중간체인 경우에는 품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변경에 대해서 제조공정이 사이트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항상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가지고 그 내용 자체를 기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발물질을 선택하는 방법들은 합성 원료의약품 출발물질 선택은 일반적으로 고려사항입니다. 이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제조공정 시작 부근에서 발생되는 PP 또는 공정 프로세스 파라메터의 변화는 원료의약품의 품질에 스타팅 머티리얼보다 레귤레이터리 스타팅 머티리얼보다 훨씬 전 제조공정 시작에서 생기는 것은 원료의약품의 품질에 미칠 영향 가능성이 낮다. 당연히 원료의약품부터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레이트 스테이지 제조공정 후기라는 것은 매뉴팩처링 프로세스의 레이트 스테이지 단계인 경우에는 그 단계의 수가 몇 개나 되느냐 그리고 또 그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원료의약품의 물리적 특징과 관련된 요소하고 불순물이 형성이 어떻게 되고 불순물의 최종 상태 그리고 또 이것들이 제거가 잘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종 결정화 단계 대부분이 원료의약품을 하는 경우에는 원료의약품의 API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결정화 단계를 하죠. 결정화 단계를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화 단계하고 그 이후의 공정. 건조를 한 다음에 대부분 원료의약품 회사에서는 밀링이라든지 마이크론, 입자 사이즈를 줄이는 부분들을 대부분 다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료의약품이 물리적 특성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티클 사이즈가 바뀌면서 해가지고 물리적 특징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내용 고형제인 경우에는 용출 패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용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 제조 공정 말기에 발생하는 경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조 공정 말기에 생성되는 불순물에 비하여 제조 공정 초기에 도입되거나 생성되는 불순물은 중간에 정제 공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거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고려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봤을 때는 중간체를 분리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부분들을 많이 들어가 있죠. 대부분이 임퓨리티를 없애기 위해서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물은 그러면 불순물의 적절한 관리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공정 중에 불순물이 어떻게 생성되며 공정 변경이 불순물 형성 또는 최종 상태 제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관리 전략이 원료의약품 제조 공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료의약품은 불순물 임퓨리티 프로파일이 영향을 미치는 제조 단계. 임퓨리티 프로파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조 단계가 이런 단계다라는 부분들은 제조 공정 부분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자세하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임퓨리티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출발물질은 구조가 반드시 알려져 있어야 되고요. 구조가. 그리고 또 화학적 특성이 규명된 성분이어야 한다. 그래서 출발물질은 아이솔레이션 되지 않은 것들은 출발물질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흔히 해가지고 우리가 인시추로 반응을 시키죠. 구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케미칼이 어떻게 컨버전 되는 거.
구조는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아이솔레이션 되지 않고 인식줄 해가지고 다음에 나온다 그러면 아 이걸 우리는 봤을 때는 우리 이 출발물질 예를 들자면 크루드라 그러죠. 크루드 용매만 증발시키고 용액 상태로 남아 있는 거 아이솔레이션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API 출발물질로는 인정받기가 좀 곤란하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되지 않는 여기 말씀입니다. 분리되지 않는 중간체와 복잡한 중간체. 복잡한 중간체. 복잡한 중간체는 흔히 이야기하는 원료의약품의 구조가 다 거의 만들어진 거.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중간에 인트라몰레큘라 사이클레이션 한 스텝 정도 남았다든지 가수분해를 한다든지 디프로텍션, 프로텍션 그룹에 있는 디프로텍션을 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발물질을 인정을 안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들 출발물질로 간주되지 않은 부분에 뒤에서 제가 설명이 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출발물질로 시작되는 재정 공정은 적절한 관리 전략과 함께 GMP 규정을 준수하여 제조 단계를 수행해야 된다.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자 구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죠. 이런 구조가 있다 그러면 가장 쉽게 출발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이 두 개를 띄어내는 겁니다. 이게 컨버전트라 그러죠. 수렴하는 그러니까 저기 레귤레이터리 어소리티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출발물질 규정 어떤 규정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이 컨버전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심플해집니다. 긴 구조가 있는데 어떤 보면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 아마이드 결합 아마이드 한쪽에 애시드 한쪽에 아민인 경우 아마이드 결합하는 경우와 이쪽은 애시드 아민인 경우 각각 출발물질 이 API 스타팅 머터리얼을 하는 경우 그러면 이 스타팅 머터리얼도 이야기한 것처럼 출발물질에서 많이 왔겠죠. 몇 스텝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출발물질 API 스타팅 머터리얼 자체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API에 준하게끔 말씀드린 것처럼 어세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표준품 당연히 가지고 표준품 만들어가지고 표준품에 맞게 표준품에 대해서 어세이 값을 가져야 되고 인퓨리티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퓨리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피지컬 프로퍼티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나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카이랄 컴파운드인 경우에는 옵티컬 퓨리티에 대해서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스펙은 아니지만 테스트 리자트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 이상의 출발물질, A물질, B물질, 물론 뭐냐면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C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 개 출발물질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그리고 또 컨트롤이 레귤레이터리 어소리티에 얘기해가지고 컨트롤을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사이언티픽한 레셔널을 다 가지고 스타팅을 설정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입니다. 출발물질 선정할 때는 여러분들의 로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로직이 지금 이 ICHQ11에 나와 있는 이런 뭐냐 그러면 플로차트에 맞게끔 API를 스타팅 머터리얼을 설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 설정하는 어쩐 저기 뭐냐 그러면 순서도 같은 것도 다 나와 있죠. 잘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스타팅 머터리얼 should be significant structural fragment입니다. of drug substance which distinguishes the other raw material as solvent, catalyst and reagent including salt, ester which form of the derivatives of drug substance. 말씀 보면은 솔벤트, 캐탈리스트, 리에이전트 그리고 또 솔트, 에스터 이런 것들을 구조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야기한 것처럼 significant structural fragment를 가지고 있기 전에는 이선 후에는 스타팅 머터리얼 규정이 곤란하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물질을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셀렉션 한 부분에서 자스티피케이션 타당성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 출발물질상의 불순물을 검출할 수 있는 분석법이 반드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타팅 머터리얼 규정하는 건 레귤레이터 스타팅 머터리얼 드럭 서브스턴스 API하고 똑같습니다. 검출할 수 있는 분석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아, 여기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출발물질 오케이. 봤을 때는 AC 퓨리티를 봤을 때 98.몇% 인퓨리티가 분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피크 깨끗하네. 그러면 우리 이게 대부분 저기 예를 들자면 컨버전트 만들어 가지고 나갔어. 솔트 만들면 대부분 제거가 돼.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미 뭐냐 그러면
그 스타팅 머터리얼에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PDA, HPS인 경우에는 PDA로, PDA로 쫙 스캐닝 한 다음에 그 피커를 뭐냐 그러면 특성을 잘 나타내는 웨이브랭스도 다 API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분석법을 반드시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발물질의 규격이 관리 전략을 어떻게 보정하는지 정밀 똑같은 겁니다. 원료 약품은. 그 다음에 DS의 공정 흐름도를 반드시 뭐냐 그러면 출발물질을 명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드럭서브스탄스를 이렇게 몇 스텝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아, 이게 컴포넌트 하나 했어요. 컴포넌트 해가지고, 아, 두 스텝 정도 나가면, 오케이. 이 정도 스타팅 머터리얼 이렇게 정하면 괜찮겠다. 괜찮겠다. 나름대로 회사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이고 스텝도 짧고 괜찮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예를 들자면 인하우스에서 만들든지 아웃소싱이 가능하다. 이렇게 출발물질을 정했어요. 자, 그럼 뭐 출발물질을 명시를 했는데 그 출발물질에 대한 그게 예를 들자면 만들어내는 방법 자체가 예를 들자면 외주를 줬잖아요. CRO를 줘가지고 이 출발물질을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 출발물질은 이 출발물질은 여러분들이 API를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CMO 내지 CRO에서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예를 들자면 그 프로세스가 밸리데이션 되었는지 그걸 꼭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발물질 선정하는 건 API 출발물질은 API에 준하게끔, 대신에 뭐냐 하면 스펙 항목이 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줄어들지만, 그렇지만 들어가야 될 스펙 항목들은 API에 준하게끔 분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불순물과 그 유도체가 이유공정을 거치는 최종 상태에서 제거가 되는지 이런 부분의 타당성을 항상, 그러면 예를 들자면 90% 출발물질의 90%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불순물들이 있어요. 불순물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반응을 통해서 뭐가 생성되며, 아, 이 뭐가 생성되는 것들은 나중에 정제를 통해서 제거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짜야 됩니다. 최종 상태에 제거가 된다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불순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대신에 그 불순물은 제거가 된다. 그 다음에 불순물에 대해서 구조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상업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출발물질을 사용할 때는 그 타당성을 입증할 commercially available 한 경우에는, 시장에 많이 팔리는 경우에는, 흔히 잘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그렇지 않는 경우 외부에 CRO를 주든지, 여러분들 인하우스에서 기존에 없던 물질인 경우에는 출발물질을 왜 이 출발물질을 선정했는지 그분의 자스티케이션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맞을 거냐? 안 그러면 기존에 알려진 출발물질, 굉장히 early stage죠, 그죠? early stage에 그걸 출발물질로 했어요. 그 출발물질 이후에는 뭡니까? GMP죠, GMP. GMP 컨트롤 해야 되죠. 불순물이 어떻게 생겨 API에 준하게끔 공정 프로세스를 다 밸리데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이 두 가지가 있죠. 가능하면 뭐냐면 레이트 스테이지에 물질을, 출발물질을 정한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GMP 컨트롤을 받는 스텝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자, 앞 단계 commercially available한 그 출발물질을 스타팅 머터리얼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스타팅 머터리얼 이후로는 GMP에 준하게끔 API 원료약품 GMP에 준하게끔 모든 여러분들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나와 있죠. 맞춤 합성으로 커스터메이드 합성으로 만든 화학물질을 출발물질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타당성을 입증해야 된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API에 준하게끔 스펙을 설정하고 스펙에 맞게끔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못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제가 Q11 중에 몇 가지 섹션의 중요한 부분, 스타팅 머터리얼 출발물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CQA, 드럭서브스턴스 CQA에 영향을 미치는 드럭서브스턴스 CQA하고 CPP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원료의약품 출발물질 선택. 자, API 스타팅 머터리얼. 말씀드렸죠, 제가. 합성입니다, 합성. 제가 잘 아는 부분은 합성이기 때문에 합성의 출발물질이 있습니다, 합성이. 자, 그러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는 리액션 중간체.
중간지에서 몇 번 나갔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API Starting Material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API Intermediate입니다. 그 다음에 Final API Intermediate, Final API가 나오죠. 말씀드린처럼 API 출발물질부터는 GMP Compliance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출발물질부터는 API의 가격금에 점차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자세한 인포메이션도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선택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은 API 출발물질을 어떤 부분이냐면 심플하게 할 수도 있고 업체에서는 뭐냐 그러면 파이널 API에게끔 가깝게 출발물질을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래야만 GMP 컴플라이언스 하는 그 스텝, 저기 과정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레귤레이터리 에이전시 쪽에서는 되도록이면 뭐냐 그러면 인포메이션이 뭐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API 스타팅부터 하는데 인포메이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에 가서 너네들 여기서부터 관리를 잘 해가지고 가져와라.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항상 충돌을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API 스타팅 머터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ICHQ7A의 스타팅 머터리 정의는 It is incorporated into new drug substance as an important structural element. 그리고 또 commercially available, well defined in the literature. 또는 It is obtained by commonly 잘 알려진 프로시저에 가지고 만들어진다. 이렇게 스타팅 머터리가 되어 있습니다. 스타팅 머터리얼. 자, 그러면 합성해서 스타팅 머터리얼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파이널 스텝 한두 스텝 전 API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중요한 것 significant structural fragments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만들어지면 안 된다. 만들어지기 전이어야 된다. 자, 알려져 있는 API starting material. 자,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 API starting material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죠. 그 다음에 이제 크루드. 그리고 또 이 최종 API. 업체에서는 이걸 다 원하죠. 업체 쪽에서는.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이걸 많이 요구를 하죠. 이 지금 뭐냐 그러면 사이클라이징을 시키면 한 스텝 하고 그 다음에 크루드 있고 정제만 하면 되죠. 최종 API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파이널 인터미디에이트는 실제로, 자, 여기서는 파이널 인터미디에이트가 뭡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여기 스타팅 머터리얼이 되어 있죠. 여기죠, 크루드 API가 되어버린 거죠. 이건 정제를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크루드 네비라필이라는 게 이게 인터미디에이트가 된다고 업체에서는 프로포절을 한 거죠. 그 다음에 API에 간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과연 이 API 스타팅 머터리얼 저 받아들일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이 크루드 이게 크루드 파이널 인터미디에이트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미 이거 자체도 구조가 다 API고 같은 구조죠. 이 사이클라이징만 시키면 API고 HCL만 떨어지면 파이널 API가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스타팅 머터리얼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스타팅 머터리얼이 아니라 인터미디에이트입니다. 인터미디에이터.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 끊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끊을 수 있는 구조가 이 링을 끊을 수는 없죠. 이 MID 부분도 여기를 다 끊어야 되겠죠. 그러면 스타팅 머터리얼이 API 스타팅 머터리얼이 이렇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팅 머터리얼 합성에 대한 스타팅 머터리얼은 구조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 두 개를 스타팅 머터리얼, 합성에 대한 스타팅 머터리얼, 이 API 스타팅 머터리얼. 이미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이 클로라이드에 아민을 하나 서브스티션 취합반응을 하나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미디에이트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API 출발물질로 정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정하는 부분들은 레귤레이터리 에이전시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레귤레이터리 에이전시에서 이렇게 이 부분들을 너네들 출발물질로 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거 자체도 거의
거의 저기 API 전화에끔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GMP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다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API 출발 물질은 이거는 스펙을 예를 들자면 표준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어세이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인피니티 프로파일도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사이클라이즈, 그 다음에 정제, 이런 것들은 스테이블을 인증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API 스타팅 머티리얼 자체가 이 4번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회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가닐렉스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컴파운드인데요. 자, 이건 펩타이드입니다. 펩타이드는 지금 보시면 아미노산만 그냥 펩타이드라고 붙어 있죠. 그러면 출발 물질은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출발 물질. 아무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다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 물질을 하면 하나씩 착착착착 붙여가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최종 제품이 예를 들면 레귤레이트 API 스타팅 머터리얼이라는 경우에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솔레이션을 돼야 돼가지고 구조는 잘 알려져 있죠.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내추럴 아미노에시드, 내추럴 아미노에시드는 D폼, L폼, 그 빼고는 아미노에시드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21가지, 천연에 존재하는 21가지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다 알려져 있어요. 상관없어요, 전혀. 뭐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봤을 때 아무데나 끊을 수 있어요. 아무데나 끊을 수 있는데 어떻게 끊냐. 저희들 구조 봤을 때는 합성이 용이하게끔 5개 끊어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거는 언내추럴 아미노에시드예요.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양 예를 들자면 이게 1이다 그러면 이 가격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양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프로세서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은 한쪽은 3머, 한쪽은 6머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봤을 때는 인퓨리티 프로파일을 기존의 제네릭 가닐렉스라고 알려져 있는 거하고 인퓨리티 프로파일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또 경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5 플러스 5. 이 출발물질. 이 출발물질은 API 스타팅 머터리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API에 준하게끔 표준 부품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퓨리티 프로파일도 다 하고 다 정제를 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퓨리피케이션을 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퓨리티는 95% 수준, 98% 수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내부에서는 출발 물질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크루드에서 제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약전에 이미 이 인퓨리티들이 다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퓨리티 자체를 저희들 뭐냐 그러면 any new unspecified impurity가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약전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MV가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들 다 줄이기 위해서 하여튼간에 impurity가 안 생기게끔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은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 접근을 했을 때 봤을 때는 경제적인 경우에는 starting material 아까 그렇게 정한 저희들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모 해가지고 결국은 한 스텝만 반응을 시키고 정제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동결 건조 들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 API 프로세스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 이제 식약처에 좀 저기 사실은 챌린지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결국 원료약분 출하물질 선택은 어떻게 하냐? Identity, Assay, Impurity Content를 다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컨트롤 하는 것들은 API 출발물질 준비를 만드는 데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에 대해서 잘 관리를 잘 해야 된다. API 출발물질 이외에는 GMP 컴플라이언스 해가지고 API 준하게끔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PI 출발물질 선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회사에 유리하게끔 그렇게 선택하는 그런 레셔널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서는 결정화가 있습니다. 결정화가 왜 여기서 바이오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이슈가 별로 없는데 내용구형제 완제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API를 받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API 받을 때
대부분이 여러분들 저기 완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까? 내용구형제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습식과립, 근식과립, 직타. 직타가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하죠. 그죠? 직타가 경제적으로 유리한 거는 섞어서 그냥 타정하고 코팅하고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 타정을 그냥 섞어서 타정을 한다 해도 다 타정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죠. API의 물성이 중요하죠. 물성. 물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결국 완제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종 API의 결정화 과정에서 대부분 결정된다. 그래서 결정화 단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CQA를 하기 위한 CPP의 디자인 스페이스를 설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API 유닛 오퍼레이션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결정화입니다. 결정화. 결정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시면 이제 결정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뭐냐 그러면 이 API 입자를 잘 만들면 파티클 사이즈 줄이는 거요. 그러니까 타블렛 사이즈. 타블렛도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타블렛 사이즈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그러면 환자들이 복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메포민 정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500ml도 있고 1000ml도 있지만 1000ml 같은 경우는 저 나이 드신 분 상기 진짜 곤란해요. 알이 이따만 합니다. 이따만. 커가지고 잘 삼키지 못하죠. 그러면 메포민 복합제인 경우에는 사이즈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메포민의 결정화를 통해서 사이즈 줄이는 것도 저는 LG화학 옛날에 있을 때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메포민은 기본적으로 1000mg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양을 저기 파티클 사이즈 줄이더라도 별 효과가 없어요. 대신에 뭐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부형제를 완제 디벨롭 하는 데서 부형제 양을 줄여가지고 서방형제를 만드는데 부형제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제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들은 API에 기본 대부분의 API 양이 가장 많이 들어가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API의 파티클 사이즈를 컨트롤 하는 경우를 해가지고 타블렛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결정화에서 저기 필요한 프로세스 파라메타 내지는 CQA입니다. CQA. 제가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드럭스부산 스텝은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결정화가 있고 여과 건조 부분이다. 드럭 프로덕트 쪽에서는 블렌딩, 그 다음에 활택, 타정, 코팅, 그 다음에 패키징 있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게 용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그레데이션 이런 부분인데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이 보시면 결정화인 경우에는 디졸루션 용출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야 CQA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포텐셜 CQA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드럭서비스까지 그러면 결정화 제가 포커싱을 하는 부분들은 자 결정화를 하면서 해가지고 여기서 용출하고 그 다음에 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용출에 영향을 미치는 이 결정화 과정을 어떻게 좀 컨트롤 잘 하느냐, 프로세스 파라메터를 어떻게 관리해가 CQA를 어떻게 좀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CPP의 드럭 디자인 스페이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정화입니다. 자, 컨티뉴스. 결정화 쪽에 첫 번째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들은 배치 결정화입니다. 배치 결정화. API를 하시는 회사에서 오신 분, 원료약품 하시는 회사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드럭 프로덕트 하시는 데서 오시는 분, 완제 쪽에서 오신 분. 없네요. 저 선전 그거 같죠, 그죠? 치질이 있으신 분, 치질이 없으신 분.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정화를 하는데
배치 결정하는 경우에는 흔히 이야기 크리스탈라이즈에 크리스탈라이즈에 용매를 넣고 용지를 넣고 시드를 넣고 한꺼번에 하는 게 배치, 간단하게 한 배치 결정합니다. 그럼 세마이 컨티뉴어스는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결정할 부분들이 있죠. 자, 피드 탱크에 용매를 넣든지 그다음에 용매 녹인 그 솔루션을 넣고 컨트롤을 하면서 해가지고 천천히 떨어뜨리면서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 그게 세마이 컨티뉴어스. 그런 부분들이 결정화됩니다. 지금 이 예는 세마이 컨티뉴어스 결정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요소들은 자, 피드 레이트 될 수가 있고 온도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시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 봤습니다. 자, 유닛 오퍼레이션의 경우에는 자, 솔벤트를 바꾸는 거, 디스레이션 했어. 용매를 날리고 나서 솔벤트를 바꾸는 거. 솔벤트를 바꾸고 나서 크리스탈리에이션하고 API 피드를 솔루션 시키는 거. 그다음에 다시 하는 에디션 타임을 바꾸고 피드 타임을 바꾸고 그다음에 시드를 몇 퍼센트를 넣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엔티 솔벤트를 몇 퍼센트를 넣는지 그리고 또 결정화 온도를 얼마만큼 하는지 그다음에 결정화 파라메터를 어떻게 정하는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임팩트 자체가 봤을 때 이것들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이 임팩트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낮음, 중간, 높음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나온 이 제품에 대한 경험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험치를 통해 가지고 아 우리 제품을 봤을 때는 예를 들자면 이 와트 컨텐트하고 그다음에 디스레이션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임팩트가 크다. 9점을 줬다. 그리고 또 피드 템퍼레이처도 9점을 줬고 그다음에 에디션 타임도 9점을 줬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임팩트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1점을 다 준 겁니다. 그러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은 1, 3, 5 중에서 5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 다 대부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곱하는 부분들 있죠. RPN, 리스크 프라이트 넘버 해가지고 계산했을 때 45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코멘트가 나왔죠. 자, 수분 함량이 높으면 디그레이션이 그만큼 빨리 일어난다. 그래서 인 프로세스 컨트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온도가 높으면 디그레이션이 빨리 일어난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는 부분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그 이상 되는 건 알람이 뜨게끔 컨트롤을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에디션 타임을 예를 들자면 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에는 디그레이션이 더 잘 되더라. 그래서 에디션 타임을 길게 하는 부분들이 디텍션 될 수 있게끔 에디션 타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람 내지는 노티스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임팩트, 그런 요소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실험적으로 저기 디그레이션 했죠. 자, 물 함량이 워터 컨텐츠가 2%인 경우에는 이 하이드로시스 가수분에 대한 함량들이 0.5%까지 예를 들자면 20시간 지나가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1%, 0.5%, 0.1%인 경우에는 자, 저기 맥스 템퍼레이처는 디자인 스페이스를 일단은 설정을 했습니다. 온도는 70도, 피드 레이트는 피드 타임은 24시간, 워터 컨텐츠는 1%. 그렇게 봤을 때는 디그레이션 레벨이 0.3% 미만으로 관리가 되더라. 이런 부분들입니다. 결국 보는 거는 우리가 CQA 본 거는 디그레이션입니다. 0.3% 미만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거. 그래서 이 워터 컨텐츠는 0.1%, 0.5%, 1.0%인 것들은 0.3% 미만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파라메터 자체는 괜찮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디자인 설정을 하는 거죠. 다시 뭐냐 그러면 결정화 과정을 다시 리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리디자인 맞게끔. 자, 이런 조건에 맞게끔 리디자인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디자인을 다시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여러분 실험 계획 꼭 보셨죠? 반드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지고 이런 QBD를 하기 위해서 가장 뭐냐 그러면 기초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 CQA하고 CPP라는데 CPP의 디자인 스페이스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사의 실험 계획법을 설계를 할 줄 알고 실험 계획법을 운용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대부분 엔지니어가 있죠. 그래서 뛰어난 회사에서는 반드시 뭐냐 그러면 엔지니어하고
케미스트하고 파마시스트 이런 사람들의 집합체가 있어야만이 실제로 뭐냐 그러면 빠뜨리지 않고 실수 없이 여러분들 여러 디자인 스페이스 내지는 이런 요소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현 계획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게 뭐냐 필요하지는 않지만 실현 계획법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료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실수를 반복된 실험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현 계획법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들을 꼭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온 부분들이 다 실현 계획법으로 설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앞에 RPM 넘버가 높은 경우에는 실현 계획법으로 다 넣고 실현 계획법에 팩트 그 방법 자체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 선정하는 것들은 또 회사가 결정하는 부분들이죠. 여기는 할프 팩토리얼 방법을 사용했는데 결국 말씀드렸잖아요. 용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자 사이즈죠. 파티클 사이즈. 자, 파티클 사이즈 D90, PSD,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의 D90을 자, 이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요 스터디 팩터 이거는 실험 계획에서 짜 줍니다. 이 순서대로 짜 주는 순서대로 실험 계획법에 따라서 실험을 진행을 딱 했죠. 진행을 했을 때 결과 나온 것들이 자, DOE 실험을 해 보니까 이런 요소들, 팩트들에 의해서 나오더라. 그래서 봤을 때 DOE 스페이스 자체는 2.2에서 21.3 미크론 이내의 스페이스가 나오더라. 이것들은 실험 계획,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자, DOE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DOE 실험을 반드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검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전에 하셨죠? DOE 실험만 해가지고, DOE에서 실험 계획법을 짜주죠, 그죠? 실험 계획법을 짜주면, 웬만하면 그 순서대로 실험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나온 순서를 가지고, 그 실험대로 해가지고, 반드시 실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이면, 그 실험을 스킵을 할 수 있습니다. 스킵을.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DOE에서 실험을 짜주는 대로, 실험을 빼먹지 말고 실험을 해서 나온 데이터 자체를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자, 나온 전체적인 결국 컨트롤 스테이지가 나오는데요. 그게 디자인 스페이스입니다. 디자인 스페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파티클 사이즈, 파티클 사이즈는 결정화에서 대부분 결정된다. 결정화의 온도는 22도에서 30도. 자,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은 23도에서 27도까지 하겠다. 여기서 컨트롤 하겠다. 자, 그 다음에 피드 템퍼레이처는, 피드 타임은, 자, 투입하는 시간은 5에서 15시간이다. 자, 이 15시간인데, 이거는 봤을 때는, 예를 들자면, 플로레이트. 펌프의 플로레이트를 컨트롤 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겠다, 세팅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크리티컬 프로세스 파라메터를 안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에지테이션 타임은 이 팁 스피드를 1.1에서 2.5 메타퍼세컨드로 하겠다. 그러면 이 스피드 세팅을 바꿔야 되는데 왜 이 사이즈가 나오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에지테이터 스피드가 아니고 이 스피드는 팁 스피드입니다. 팁 스피드. 에지테이터가 바뀌면 에지테이터 RPM이 예를 들자면 에지테이터가 RPM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에지테이터 RPM이 바뀌면 에지테이터 사이즈가 바뀌면 RPM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팁 스피드는 에지테이터 다이아메타 또는 뭐냐 축 그리고 또 이 장비의 다이아메타에 따라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팁 스피드를 준 겁니다. 만약에 RPM 줬다 그러면 반응기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팁 스피드를 줬어요. 자, 그러면 시드 웨이트는 1에서 2%로 했다. 그 다음에 워터 컨텐트는 아까 보시면 몇 프로 미만으로 가능한다 그랬어요? 자, 1% 미만으로 컨트롤 하겠다, 이거는. 세이프하게는 1% 미만으로. 그래서 API 쭉 봤을 때는, 자, 크리스탈린 파라메타를 20도, 30도씩, 시드 체인지는 1%, 이 웨이트 퍼센트, 에지테이션 RPM은 1.5에서 2.5 미터 퍼 세크, 피드 타임은 5에서 15도. 그 다음에 API 피드 솔루션의 수분 함량은 1% 웨이트 퍼센트 미만으로 관리를 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용출에 디졸루션에 영향을 미치는 API의 결정화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컨트롤하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굉장히 빨리 온 부분이 있긴 한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발 물질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는데 출발 물질의 레셔널은 가이드라인에 있는 레셔널을 따르되 경제성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CHQ11은 드럭 서브스탄스의 원료약품에 적용되지만 그게 모든 게 7번. 그 다음에 ICH8번, 9번, 10번 모든 게 집약이 돼가지고 ICHQ11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ICHQ11에 드럭 서브스탄스의 CQA 정하는 거는 CMA하고 CPP의 드럭 서브스 디자인 스페이스의 조합이다. 그래서 디자인 스페이스 정하는 거, 드럭 서브스탄스의 디자인 스페이스 정하는 게 결국 ICHQ11입니다. 스타팅 머터리얼 정하는 거하고 디자인 드럭 서브스탄스의 CQA 정하는 게 ICHQ11. 급하게 왔지만 제가 준비한 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